제인폭포에 멋있는 것은 주변에 주상절리가 정말 멋있어요. 폭포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선녀탕입니다. 엄청 커요. 여기가 제인폭포 출렁다리 한 8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인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적성 율곡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하늘이 맑았습니다. 개었습니다. 간간이 구름이 보이지만 굉장히 맑은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제인폭포까지는 한 7, 8km 정도 남았습니다. 제인폭포는 왼쪽이고요. 연천 제인폭포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하 고문리 산 21번지에 있는 제인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인폭포의 길이는 100m에 넓이가 30m, 높이가 18m에 이르며 지금 제인폭포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인폭포의 둘레길을 쭉 둘러보면서 제인폭포의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둘레길과 선녀탕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인폭포를 구경할 때 임시주차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주차를 하고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350m 정도 올라가면은 제인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폭포 반대 방향으로 저 아래에 저 보시면은 댐이 있습니다. 한 탄강댐. 저기까지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쭉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제인폭포와 한탄강댐을 연결해주는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2km 정도 되는 제인폭포 임시주차장인데요. 뭐 주차장이네 사실이죠. 그리고 한탄강댐이 저쪽에 있고요. 주차장 끝쪽에 저기 외가리가 한 마리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있죠. 옛날엔 저 안쪽으로 차가 들어갔는데 오늘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인폭포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제인폭포, 오른쪽으로는 저기 데크길을 만들어 놨네요. 한번 끝부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데크길을 만들어 놔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전망대입니다. 여기 핵곡이 있으니까요. 한탄강 저 아래쪽에는 댐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주변의 핵곡을 먼저 둘러봅니다. 저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탄강 댐이고요. 왼쪽은 또 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제인폭포는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자, 여기서 쭉 가면은 제인폭포의 출렁다리가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데크길로 해가지고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인데 차가 많이 찼어요. 그리고 이 데크길을 통해 가지고 저 앞에 제인폭포 앞에 있는 출렁다리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제가 제인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데크길이 굉장히 기네요. 한 350m 정도. 그 길을 한 100m 정도 오니까 저 앞에 제인폭포가 보입니다. 제인폭포가 저기에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폭포는 아마 최근에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돌아가지고 저 사이로 해가지고 출렁다리를 지나가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멀리서 바라보는 제인폭포의 모습이고요. 저 주변에 출렁다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쭉 보입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강에 물이 많아 있어가지고 저 아래는 내려갈 수 없게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아, 물이 적을 때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을 때는 또 보는 재미가 별로 없죠. 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제인폭포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색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거리 상으로 거의 한 300m 떨어진 거리에서 제인폭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평지에서 움푹 베어 내려가 있는 폭포의 여기 제인폭포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줄을 타고 한 사람이 가죠. 제인폭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옛날 제인폭포 인근 마을에 금실 좋기로 소문난 광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줄을 타는 제인이었던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줄을 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광대의 아내에게 혹심을 품은 원님의 계량이었다. 줄을 타던 제인은 원님이 사람들을 시켜 몰래 줄을 끊어버리게 하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그만 숨을 거두게 됐다. 원님의 수청을 듣게 된 아내는 원님의 코를 물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제인폭포라고 부르게 됐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물었다 해서 코문리 산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코문리가 고문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전설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제인폭포의 모습입니다. 출렁다리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렁다리까지의 거리는 한 350m 정도 된다고 하였죠. 아, 여기 락킹 브릿지에서 출렁다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쪽으로 출렁다리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와 100m 정도 거리에서 80m의 출렁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인폭포 출렁다리. 한 8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인폭포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곡이 옆에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인폭포를 바로 볼 수가 있네요. 저 앞에 스카이워크도 있어요. 출렁출렁 합니다. 아, 제인폭포의 상부까지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두워요. 제인폭포의 멋있는 것은 바로 주변의 주상절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저 주상절리. 출렁다리 밑에는 이렇게 잔도를 깔아놨어요. 유리잔도. 아래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 밑으로 흘러가는 제인폭포의 모습이고요. 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인폭포 정면입니다. 여기가 저 뒤 산에서 이렇게 저기에서 계곡 사이로 내려오는데 여기 높이가 한 18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제인폭포에 멋있는 것은 주변에 주상절리가 정말 멋있어요. 물줄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막 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 폭포 내에 소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주변의 모습을 보세요. 엄청나죠? 주상절리. 계곡 핵곡의 위에 있는 출렁다리에서 제인폭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인폭포의 높이는 18m 정도 됩니다. 출렁다리를 쭉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선녀탕이 있고 제인폭포는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지금 내려가질 못하네요. 제인 폭포의 상부인데 저기에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이제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선전탄 가는 길입니다. 자, 제인 폭포의 주상절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엄청나게 가까이 왔죠. 바로 아래에 보여요. 폭포가 저하고 뭐 바로 아래에요. 주상절리인데 햇살이 이쪽으로 비쳐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주상절리가 잘 보이죠. 제가 반대편에 있어 그런데 바닥은 저렇게 저기는 막 돌들이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폭포고 폭포 앞에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폭포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인 폭포로 내려가는 대극 길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제인 폭포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극길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제인 폭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지금 가는 있습니다. 길은 선제탕으로 갑니다. 제인 폭포는 저 밑에 있고요. 제인 폭포 상구입니다. 자, 제인 폭포 상구의 계곡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 멋진 선녀탕이 있어요. 여기가 선녀탕인가 봐요. 멋집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요. 저쪽으로 돌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인 폭포의 선녀탕이고 이렇게 대컷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 물들이 내려와서 이 제인 폭포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대컷길 아래로 해가지고 바로 여기가 선녀탕입니다. 엄청 커요. 여기가 선녀탕의 모습이에요. 이 다리 사이로 사실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굉장히 큰 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물들이 바로 내려가서 저 아래에 제인 폭포로 떨어집니다. 제인 폭포 상부에 있는 선녀탕을 보고 있습니다. 나 선녀탕을 지나가지고 다시 한 바퀴 쭉 돌면은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되어 있죠. 장애인 배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네요. 저기 화장실도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인용 주로 주차장이고요. 아까 임시 주차장 해놨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대컷길을 따라서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은 바로 스카이워크 있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넓은 광장처럼 해놨는데요. 큰 나무가 없어가지고 햇살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인 폭포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반 곳이죠? 자, 여기가 스카이워크 쪽입니다. 자,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행 중에 하나 제인폭포의 스카이워크에 왔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 출렁다리 바로 저기에 있었죠. 출렁다리에서 아까 봤고요. 지금 여기에 제인폭포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인폭포가 보입니다. 아까는 건너편 저기서 봤는데요. 저쪽에 사람들이 있죠. 저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까 봤는데 지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제가 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 멋집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까 선녀탕에서 본 물들이 거기에 많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다운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폭포를 따라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이 보세요, 주상절리. 정말 멋있죠? 주상절리를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카메라를 비춰보겠습니다. 아,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가 이루어지면서 양쪽으로 주상절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폭포를 이루고 있는 바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바위들. 막 장작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기는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아주 물색이 푸른 색깔입니다.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은 주상절리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가운데 여기는 모래가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안쪽은 움푹 패였네요. 구멍이 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나 있습니다. 주상절리를 한번 보세요. 멋있죠? 아, 끝내줍니다. 여기 완전히 장작을 패서 쌓아놓은 것 같아요. 저기 바로 앞에 출렁다리까지 쭉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스카이워크까지 지나고 바로 앞에 출렁다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곳이 아까 들렸던 출렁다리입니다. 여기 출렁다리가 한 80m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쭉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렁다리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출렁다리로 가서 저 제인 폭포를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스카이워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에서 출렁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 한번 돌면은 선녀탕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인 폭포를 다 보고 다시 회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인 폭포까지 오는데 한 350m 정도 대컷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쭉 잘 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제인 폭포의 모습이고요. 저 주변에 출렁다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쭉 보입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강에 물이 많아 있어가지고 저 아래는 내려갈 수 없게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아, 물이 적을 때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을 때는 또 보는 재미가 별로 없죠. 아, 여기에 제인 폭포를 구경할 때 임시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주차를 하고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350m 정도 올라가면은 제인 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인 폭포는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폭포 반대 방향으로 저 아래에 저 보시면은 댐이 있습니다. 한 탄강 댐. 저기까지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쭉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산 21번지에 있는 제인 폭포를 찾았습니다. 길이가 100m에 넓이가 30m, 높이가 18m 이르는 제인 폭포는 일반 폭포와 달리 평지에서 움푹푹 파여서 내려가는 그런 폭포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설화가 있는 슬픔이 깃든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